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네, 맞아요. 키미 소비편. 키미 또 샀다. 자꾸 산다. 요즘 많은 브랜드 팝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쁜 게 보이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뭐 많이 샀더라고요. 자, 그러면 키미의 소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구매템은 마티스타 큐레이터의 본버 자켓입니다. 제 인스타를 보시면 요즘 아주 돌아댕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마티스 룩북을 보자마자 다짐했던 건 내가 이번 마티스 봄 시즌에서 크림 컬러 아이템 아우터는 꼭 하나 사고 만다. 사실 아우터 쪽에 크림 컬러 쓰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올 화이트 룩을 진짜 좋아해요. 분해 나고 살짝 관종 포인트랄까? 본버 자켓이지만 코튼 베이스라서 뭔가 그 나일론 소재 본버가 아니라서 느낌이 조금 더 미니멀 감성져요. 그리고 크림 컬러라서 약간 반사판 효과가 돼서 얼굴이 뽀샥 오이더라고. 김치 국물, 떡볶이 국물 조심해야 될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템이라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쇼핑템은 네이버 후드 반다나 스웨트입니다. 이 스웨트 굉장히 문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아이템 쇼핑하는 플레이스도 추천드릴게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면 에쿠르 아울렛이라고 지하에 숨겨져 있는 그런 쇼핑 공간이 있는데 아울렛도 나 좋아하잖아. 할인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뭐 가격 보고 뜨억하지 마세요. 네이버 후드잖아. 하지만 이런 반다나 페이즐리 무늬가 들어간 스웨트이나 후디 제품을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면 정말 예뻐가지고 이거 대체 템들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구매템은 브랜디드 신상 데님입니다. 신상도 입어봐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한 3개 샀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 쉽잖아. 우선 1853 로키. 지금 당장 right now 꺼내 입고 싶은 컬러감의 데님 팬츠예요. 중청인 듯 하면서도 워싱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라이트하면서 누리끼리한 워싱. 무겁지 않게 봄 시즌 입기 좋을 컬러감에 12온즈로 저온즈라서 뭔가 원단감이 흔적거리고 와이드한 실루엣이 너무 예쁘게 잘 빠지더라. 다음은 51060 블리자드 진. 요건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화사한 톤으로 입고 싶은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워싱이 예쁘게 빠진 데님이에요.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핏은 동일하지만 두툼한 원단감으로 좀 더 탄탄한 느낌. 그리고 다음은 올봄 디스트로이드 데님 하나쯤은 사보고 싶었는데 요 51063 쿨라보 바이퍼 진스. 제 취향 저격템. 누리끼리한 톤에 뭔가 찍힌 느낌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라서 요거 나중에 날씨 좀 더워지면 프린팅 티셔츠랑 딱 하면 코디 끝. 다음 구매템은 ETC의 리암 코듀로이 셋업입니다. 아니 파고 가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말아야 돼. 아니면 돈을 쓰더라. 바지만 구매하려다가 왠지 이거 막 품절나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자꾸 그런 거 있잖아. 안 샀다가 후회했는데 품절 뜨면 진짜 그 느낌일 것 같아서 사버렸는데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정말 바지가 예술이에요. 코듀로이의 딥한 워싱감도 들어가고 코듀로이가 이렇게 얇고 야들야들하고 편한 바지일 수 있구나. 언밸런스 카고 스타일의 와이드한 실루엣 긴 기장감. 근데 이 긴 기장감 슬플 뻔했는데 밑에 스냅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채우면 운동화에 걸려서 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ETC 팬츠의 이 바지 지퍼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 약간 이걸 보이고 다닐 건 아니지만 이게 괜히 좋더라고. 캐주얼 스타일이 강세인 요즘 그냥 맨투맨 하나만 걸쳐줘도 예쁠 팬츠라서 오늘도 사실 입고 출근했습니다. 다음은 아이고 마마파 리셀로 구매한 나이키 스투 시추리닝 셋업입니다. 사실 이걸 영상에 담아야 하나? 이건 진짜 제 만족감으로 구매를 했는데 원하시는 분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봅니다. 사이즈감이 궁금하셨나봐요. 저처럼 구매 예정이신가요? 저는 상의 하의 둘 다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하의가 특히 진짜 좀 커요. 하지만 요 추리닝 셋업은 정핀 느낌으로 입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약간 배기하게 큼직하게 입는 게 예쁘기 때문에 그냥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로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군데군데 워싱감도 들어가지고 인간 크레용파스? 크레파스. 인간 크레파스가 되는 듯 되게 쨍한 컬러감이 관종템으로 취향 저격. 다음은 스토커즈 채널에서 코디할 때 쓰고 싶어서 구매한 킴 제스퍼 락 스니커즈입니다. 고프코한 감성이 요즘 끌리는데 요 신발이 사실 옛날부터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토커즈 옷장 코디에 녹여야겠다. 마침 딱 사이즈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발볼도 여유롭고 착화감도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고프코한 감성은 신발 끈에서 나타나지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 팝한 컬러 또한 약간 고프코한 약간 감성이라서 너무 예쁘게 이제 앞으로 잘 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브리셀입니다. 아디다스 붐! 가젤 삼바 요즘 핫템이긴 한데 저처럼 핫한 아이템 사기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디다스 시티 시리즈입니다. 가젤 삼바와 비슷하게 슬림한 쉐입감에 시티! 도시명을 따가지고 디자인이나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골라 모으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골라 모은 건 브리셀. 1978년 아카이브 디자인을 되살린 모델로 블랙 아웃솔에 뭐 전체적으로 다 블랙인데 이제 포인트 레드가 팍! 근데 이게 막 브라이트 레드, 형광, 니온 레드예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저처럼 시티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좀 더 활용도가 좋을 컬러감이 난 것 같아. 아니야, 브리셀 이뻐. 다음은 좀 뜬금없을 순 있어요. 조성화 레몬청 클렌저입니다. 홈쇼핑에 혹해서 구매를 했는데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두 통을 다 써서 다시 재구매하게 됐습니다. 막
엄청 좋아. 이게 미쳤어요. 미라클 여드름 없어져. 이건 아닌데.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들어봐, 들어봐. 세정력이 좋은 편이면서 세안 얼굴 당김이 없고 레몬 때문에 뭔가 점점 쓰면 쓸수록 얼굴 톤이 조금 화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 어이가 없네. 들어봐, 들어봐. 게다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팩처럼 활용할 수 있다? 그냥 맨 얼굴에 이걸 뿜뿜뿜뿜 해서 그냥 한번 싹 얹으면 거품이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 그거를 한 2, 3분? 5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씻어내면 뭔가 팩한 느낌도 주고요. 두통째 썼는데 막 트러블 없이. 저희 피부 예민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소비 또 보고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구매하는 제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좀 줏대없는 스타일이라서 보는 재미도 있으신가 봐요. 자, 오늘은 내돈내산 편이지만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해요. 내돈내산이었던 그 조성아 레몬청 클렌저. 한번 써보시라고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로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나랑 같이 레몬팩 하자.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쇼핑템이 쌓이면 내돈내산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